선생님. 마음속에 눈물이 날라고 했어. 네. 네, 왜요? 아니, 혹시 결혼 빨리 했죠? 네. 또한 이혼도 빨리 했죠? 네. 또한 재혼도 빨리 했죠? 네. 이제 여기서 답을 내가 이제 풀어갈게요. 한번. 네. 언니가 지금 저한테 세 가지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점을 보러.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지금 몸이 되게 떨려요. 가슴이 너무 아려요. 애려요. 그냥 가슴 속에서 묻었다 그래야 될까? 가슴 속에 그냥 신랑을 묻은 게 아니라, 신랑을 묻은 게 아니라, 내 새끼를. 그쵸? 네. 네. 사고 났어요, 사고. 그냥 8살 때 아파트 현관에 있는데 택배 차량이 애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그래서 일찍 보내고 이렇게 지내다가 병원 다니고 우울증 때문에 죽으려고 몇 번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정말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았나? 그냥 나부터도 다른 일도 아니고 내 가족이잖아. 또 자식이잖아. 더군다나 귀한 새끼죠. 또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 산것 같지는 않지만 딸랑 3년. 또 남편을 막내를 만난 것 같아. 한량이에요, 한량, 진짜. 그쵸? 돈을 안 벌어요.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이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와 키우면서 순간 아기가 먼저 가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아직까지 그 아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여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정말 재혼하고 싶어서 겨우 재혼하는 게 아니라 또내 삶이 너무 힘들 때는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재혼을 하게 느껴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 되신 분이. 근데 희한한 게첫 남편도 그렇고 두 번째 남편도 그렇고 남편의 복은 없어도 시댁에 시댁 돈이 어른들 때문에 당신이 결혼한 것 같아. 맞아요. 첫 번째는 시아버지, 두 번째는 시어머니. 어른 믿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지금 목소리가 떨리냐면 지금 재혼한 남편께서 그 우리 아기 이름 목숨값이라 그래야 되죠. 네, 합의금. 목숨값. 그걸로 자꾸 뭐를 자기가 사업적으로 뭐를 해보려고 그 돈을 자꾸 언니한테 노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보태줘야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안 보태줄 수도 없고. 보태줄 수도 없고 지금 금리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 그 돈을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그쵸? 응. 그냥 언니 돈이라면 그냥 남편 한번 믿고 꽂아보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 체질도 아니지만 뻔히 언니 자식 이런 아픔의 목숨값이라는 줄 알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 같으면 그손안 만지겠어. 지가 사람이고 지가 언니의 남편이라면 지가 돈을 벌어서 하지. 안 그래도 지금 그 아픈 상처가 가시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치료도 안 됐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그 돈을 탐내서 사업을 한들 어린애도 망자예요. 조상이에요. 그돈 갖고 또 언니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랬다면 이거 갖고 일단 좀 써봐. 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싫어요. 그 어린애가 꽃도 못 피고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갔단 말이야. 하, 엄마하고 놀 나이에 갔단 말이야. 그런 애 돈을 갖다가 뭐를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나 틀렸나요? 아니요, 다 맞으세요.
근데 이것 갖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인간 말종 아니야? 그리고 지 돈이 있어요. 있어요. 그 남자 돈 분명히 있어요. 나 저한테는 옷도 하나 안 사줘요. 예. 그냥 지가 지돈 갖고 사업하면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에 지돈 쓰기가 싫어요. 언니 돈 갖고 쓰면 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연애 초 때부터 제 핸드폰에 있는 그걸 뭐 앱을 깔아준다면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보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기본이 안된 사람이잖아요. 참, 내가 오늘 점을 보면서 야속한 게뭔줄 알아요? 시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못돼 천봉을 알았으면 언니도 누구의 귀한 자식일 텐데, 누구는 귀한 자식일 텐데, 왜그 마음에 들어서 잘해줘서 자기 아들이 철들 줄 알고 그렇게 했나? 결혼하면 쳐들 거라고 잘 키워보라고 아니, 누가 누구를 키워? 당신도 못 키운 자식을 당신한테 키우라고? 당신 아들도 똑바로 못 키워놓고 당신한테 맡겨? 말이 돼? 아니야. 아니고, 그 목숨값 갖고 지금까지 울고 있는 당신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니? 아니야? 그랬지. 그렇죠. 살지 마. 나 요즘에 뻑하면 살지 마, 살지 마. 노트북에 내가 논문 잘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안 해. 웬만했으면 참고 살아라. 나할 때는 해. 많이 그래. 근데 이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값 갖고, 지 돈이 없으면 뭘까? 지 돈도 있어. 있으면서 지 돈을 아까워서 있어요. 못 쓰면서 왜 애기 목숨 깎아 장난해? 하지 마. 애기 뒤에서 울어. 울어 하지 마. 그럼 이 사람이랑 지금 헤어질, 이걸 안 해주면 헤어져야 될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언니를 피말라 죽일 거예요. 피말라 죽으니 차라리 헤어지고 보이지 않는 내 새끼 손잡으세요. 알겠어요? 지금도 못 잊어서 미칠 것 같잖아요. 여기 터져버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본인을 느꼈을 때 정말로 내가 점을 보면 쇼를 보고 쇼를 하면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터져 죽어볼까 숨이 안 쉬어져. 미치게 억울해요. 여기 맞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자면 당신 53 됐다면 다행이고 안 됐다면 53까지 절대 남편 복 없어요. 남자 복조차도 없어요. 남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남자 안 만나려고 그래서 또 그랬는데. 만나요. 절대로. 여보니가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근데 그러고 맡겨놓고 돌아가셔 버렸어. 맡겨놓고 돌아가셔서. 이혼 받들고자. 아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유언이고 나발이고. 어? 필요 없어요. 뭐 말인지 알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소원 들어준 것도 아니고. 장신 아들 죽으면 목숨값으로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전 예. 답 찾아줬어요.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